한겨레에서 한 1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도 탐사 전문 기자로 아주 이름을 혁혁하게 날리고 계시는 화재현 기자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세 가지 주제 때문에 사실은 허 기자님 오늘 좀 방송 출연을 좀 부탁드렸어요. 예, 첫 번째가 예. 이제 그 뉴스타파 보도,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그 지금 그 뉴스타파 보도 그 내용이 뭐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팬덤의 네. 이제 여러 문제들을 네. 짚는 네, 특집 네. 다큐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팬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그 개딸들 소위 말하는 뭐 개혁의 딸들하고 예. 저 김건희 예, 예. 사랑 건희 사랑인가 예, 예, 그 예. 이제 그 거기하고 동일시하면서 예, 같이 팬덤의 뭐 둘 다 문제다. 네, 둘 다 문제다. 예, 다큐를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참 관심 있었던 게 이제 그동안 우리 허재현 기자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었잖아요. 뭐 조중동 소위 말하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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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상대로 해가지고 다 이기셨는데 다 승소했습니다. 네, 다 승소했는데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 언론들이 아무도 네. 안 다뤄주고 혼자만 그냥 SNS에 이렇게 커뮤니티에 예.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예. 예.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뭐야 그 저 MBC 그 네, 압수수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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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언론들은 뭐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고. 그 압수수색의 부당함, 그 네. 한동훈이의 그 동안의 어떤 뭐 축제, 더탐사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던 비리 문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예. 자리 잡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뉴스타파가 방송한 이제 특집 다큐 제명인의 마을과 건희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허 기자님도 막 그 개인 SNS에 네, 네. 글도 많이 몇 번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조아준 기자가 또 저희도 글도 썼고. 그런데 예. 이제 이 보도 자체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분석의 틀 자체가 틀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면 네. 뭐 진보, 보수, 중도 관점의 차이는 그냥 뭐. 토론의 대상이고 뭐 일종의 좀 인내하면서 네. 서로 이제 저널리즘적 논쟁을 할 수 있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분석의 틀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큰 건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과 어떤 그렇죠.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예. 일베 그러니까 김건희 팬덤은 사실 일베의 또 다른 변형이거든요. 아. 네, 김건희는 정치인도 심지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 사람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팬덤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은 뭐 책임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에 의해서 표로 심판받는 분도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서 김건희의 정치 팬덤은 사실 그냥 일종의 좀 일탈 행위예요. 네, 우리 정치에 네. 굉장히 좀 되게 좀 좋지 않은 어떤 일베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굉장히 우익들의 되게 안타까운 되게 그 사고 많이 치는 그 일베라는 공간의 또 다른 변형이거든요. 김건희 네, 팬덤은. 네. 그런데 이제 그 노사모도 그렇고 이재명 이제 소위 제명인의 마을 네, 그리고 개딸들의 네. 모임 이런 것들은 일베와는 완전히 그 성격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거기는 정치 팬덤으로 분류해도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죠. 어떤 정치인을 좋아서 네. 어떤 모임이 형성된 거잖아요. 네. 그죠. 일베도 뭐 자발적인 공간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일탈하겠다라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계속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랬던 것인데 다만 그런 일탈 행위조차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내해야 된다 예, 이런 정서 때문에 사실 그 사이트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건데 예, 예. 그런 바람에 계속 부작용이 계속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예. 김건희 팬덤 같은 이상한 현상으로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제명인의 마을은 20여 년 전에 출연했던 네. 그런 어떤 그 노사모. 노사모.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네. 열망의 저는 네. 그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사모 네. 당시의 흐름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그 시기에 따라서 노무현 정신을 항상 대표하는
민주당의 주자들이 있는데 네, 예. 그게 지금은 현재 이재명이라고 수렴이 보고. 되면서 네, 네, 네. 그 노사모의 뭐 일종의 1기, 2기, 3기가 있다면 네. 지금 3기, 4기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팬덤과는 완전히 이게 그 생긴 것 자체가 다르고 예. 구성원들도 다 다르고 예. 정치적인 의미와 맥락도 다 다른 예. 거 전혀 같이 놓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분석의 틀이 역사나 달라야 뭐 이런 거 틀리니까 분석의 틀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언론이 일베를 하나의 어떤 그 진지한 분석의 영역으로 놓기 시작하면 네. 정치 팬덤처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인을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럼 일베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 아니야? 이것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저런 눈살 찌푸려지는 것도 그냥 인내하는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내버려 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지한 분석 대상이었어? 진지한 토론의 대상이었어? 이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뉴스타파의 이번에 분석들은 틀린 걸 넘어서서 대단히 해악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해악을 끼칠 겁니다. 왜냐하면 딱 이미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다큐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은 이 민주진보 진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베는 조용합니다. 네. 왜 있죠. 자기들을 여기랑 비교하냐. 우린 다르다. 왜 그러겠어요? 일베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이제 수준이 그죠. 자기들을 일종의 정치 분석의 틀에다 놓고 보도한 최초의 뉴스 보도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그 문제의 다큐가 일베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다큐가 돼버린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정치 팬덤의 일종처럼 여겨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베도 존중해야 되고 이재명 팬덤도 존중해야 되고 노무현 팬덤도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동등한 이제 저기로 집단으로 이제 그렇죠. 예, 놓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존중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고 그렇죠. 존중한다라는 건 역시 비판적인 어떤 토론이 가능한 그런 존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베는 존중해야 될 영역이 아니죠. 거기 그냥 일탈한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일으킬 때마다 언론은 지적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일반 대중으로 그러한 일탈화의 정서가 퍼지지 않도록 언론은 그렇죠. 막아줘야죠. 목소리를 해줘야지 이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퍼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일종의 좀 진지한 공론화의 영역으로 만들어주면 이 미국 사회처럼 되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 지금 그런 일베 같은 이상한 그런 우익 세력들이 그 우익 세력들, SNS를 타면서 여론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권력까지 한때 획득해서 트럼프라는 그렇죠. 이상한 대통령이 미국 사회를 지배했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이번 정치 다큐는 그냥 뭐 관점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이 분석의 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해악적이었다. 저널리즘적으로 큰 오류를 봐요. 큰 오류. 저도 그렇게 보는데 자, 근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진보 진영에서 그런 우리 허재현 기자나 우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지금 이런 뭐 어떤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정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그 더군다나 그렇죠. 뭐 구독자도 빠져나가고 뭐 후원자도 빠져나가고 뭐 2만 명 정도 빠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사실은 저는 예상했고요. 사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조직이, 일종의 좀 민주진보 시민사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는 그 내부 조직의 정서는 한 5, 6년 전부터 이미 파악이 됐었어요. 일종의 좀 뭐랄까, 언론이 왜 시민사회라는 또 다른 진영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언론은 완전히 모든 진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뉴스타파의 다수가 됐고 이제 시민사회의 스피커 역할도 함께하면서 민주시민사회의 어떤 이제 바람직한 발전에 대해서 언론이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싸워줘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뉴스타파의 이제 초기 창간 멤버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떠났어요. 이미 뉴스타파 초창기에 생길 때 대한언론 모임으로 해가지고 저희 굿모닝 충청하고 그쵸. 뉴스타파하고 공동으로 같이 저 취재도 하고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원자력 연구소 핵폐기물 문제 이거 취재할 때 저희하고 공동으로 뉴스타파하고 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뉴스타파 가서 대표하고 얘기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언론관 자체가 이제 그 뉴스타파의 주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요. 예. 일종의 좀 뭐랄까 그냥 실력 있는 특종주의자들 예.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시민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 네. 언론은 모든 진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시민사회 진영이건 보수진영이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계적인 중립.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는 이제 본격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갈 사람들 가라. 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분화되어야 될 때가 이제 와야 된다라고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후원을 해제하라고 이제 시민들에게 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타파는 그냥 뉴스타파의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봤자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겁니다. 대변 안 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들의 후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인 중립, 모든 진영으로부터의 독립, 네. 뭐 그런 것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만 우리는 필요하다. 예. 네. 어떤 민주진보 시민사회의 응원조차 필요 없다. 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론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응원할 필요가 없고 뉴스타파에 다른 응원군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뉴스타파는 또 언론사를 운영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같은 저 생각에 민주진보 시민사회의 대변을 해주는 탐사보도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언론사를 또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갈 길 갈 때가 온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긴 한데 뭐 원래 시대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영웅이 나오게 되어 있고 새로운 언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우리 뭐 더 탐사나 네. 우리 굿모닝 충청 같은 언론들이 빨리 그 자리에 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우리 허 기자님도 네, 그렇고 네. 우리도 열심히 한번 네, 해보자고.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수구 언론들 상대로 전부 다 승소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네. 조선일보랑 여러 가지 뭐 미디어 팬마이크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그 우익 매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계속 이제 저 허재현 기자의 이제 여러 그 언론 활동과 관련해서 흠집을 내고 싶은데 별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 하겠고 하니까 제가 이제 5년 전에 한겨레에서 예, 예, 그만두게 됐던 예. 그 과거에 조금 아픈 사연들 예,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기사 안에 계속 넣어서 기사 안에 시켜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2년 전에 그때 국회 앞에서 예. 언론중재법 개혁 해라. 아, 1인 시위. 예, 1인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1인 시위를 했는데, 이제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언론중재법을 예, 개혁한 게 맞냐, 그렇지 예. 않느냐. 근데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냐면, 마약 전과자가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1인 시위한다. 아, 그걸 제목으로 썼어요? 그렇게 제목으로 써서 기사를 내요. 예. 그럼 명백히 명예훼손 의견.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제 기자로서의 어떤 예. 저널리즘 논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폄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허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니들이 예. 이런 사람 말을 들어서야 쓰겠냐. 뭐 이거죠, 완전히. 예. 마약 전과자 예. 출신의 기자의 말을 들어서 되겠냐. 예. 이렇게 폄훼하려고 예.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 이제 무슨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되게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저의 SNS를 공유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그렇죠. 일이 생기면 실제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때 이제 김용민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제 그 사진을 공유하면서 허재현 기자 응원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계속 글을 쓴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마약 전과자 기자를 응원한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누익 언론들도 막 받아서 쓴 거예요. 이제 일종의 좀 위축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재현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들고 활동하고겠지만 적어도 허재현 기자의 보도와 활동을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이 더 이상 언급해서 재확산하지 못하도록 그 효과를 조중동은 노린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저의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선 간악한 의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 비용을 설사 더 들이더라도 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한 2년 넘게
몇 개 언론사를 소속을 했어요? 한 5개 언론사 했고요. 5개 해서. 뭐 기타 이제 좀 뭐 이제 좀 중간 중간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중간에 고친 사람 고친 언론들은 봐주고 끝까지 뭐 안 고치겠다 한 사람들은 예, 그런 기자들은 아예 형사까지 고소하고 예. 민형사 고소까지 다 해서 예. 예, 결국은 이제 민사 소송은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받은 이제 배상 금액이 상당히 저죠. 5,080만 원. 변호사 비용이 사실 더 들었죠. 원래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판결 안 나나요? 아 제가 일단 그 이제 소송비, 소송비 이쪽에 변호사비 말고 예. 소송비는 이제 법원의 여러 행정 실무와 네, 그런 거 네, 관련해서 네. 벌어지는 그 비용은 다 이제 그들이 담당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쓴 개인 변호사비 네, 그거는 제가 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튼 손해배상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받을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언론중재법을 개혁하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 맞습니다.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싸울 생각입니다. 예. 네.